서울역에서 특수사역을 할 때 겪었던 일 중에 서울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보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하얀 옷을 입고 배와 등에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큰 글씨를 붙이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어떻게 저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을까? 꿈에 나타나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자신의 꿈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종말론의 희생양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혼란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정치가 어지럽고 민심이 이반되어 서로 불신하고 나라가 기울어지면 일어나는 말기 현상입니다. 일제 말기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종말을 예언하는 유사 종교 집단이 67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메마른 막대기만 들고 있는 교회가 되면 이런 영적인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영적 말세 현상, 영적인 무질서에 대하여 무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 이 공통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질문을 하든지 명쾌하고 시원한 대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를 묻죠. 때와 징조를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관심사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말세의 시작과 끝을 요약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인간의 예민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 재림을 하는가, 언제가 그때냐 하는 때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징조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제자들이 대신 질문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 제자들이나 시원한 대답, 똑 부러지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종말론이 잘못되는 것도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시원하고 명징하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때와 징조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경고의 내용이 5절, 11절, 24절 등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시원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온갖 종말론에 관한 서적부터 시작해서 종말론 특별 세미나, 예수 재림 집회, 요한계시록 말씀 사경회, 또 이단 교회들이 떠드는 이야기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빈틈없이 짜맞춘 시나리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들어보면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우선 자신이 계시받은 내용을 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해석하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주셨다고 그드럼을 피웁니다. 성경 해석상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등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먼저 때에 관한 시원한 대답의 미혹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36절에 먼저 때에 관한 시원한 대답의 미혹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미혹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답하죠. 이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주겠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1990년 5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난리법석을 피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정문 앞에 붉은 글씨로 휴거 날짜를 게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들림교회라는 곳이었죠. 휴거가 안 되니까 하늘에서 사정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엔지니어 출신 에드가 와이즈넌트가 1988년에 쓴 88년에 휴거가 일어나는 88가지 이유라는 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와이즈넌트는 그의 책에서 그해 9월 11일 혹은 13일쯤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책이 32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틀렸습니다. 그러자 그와 그의 주변인들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비록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교회와 사회를 경성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삶을 바꾸었다. 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차리게 했다고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에 대한 이런 말들이 이단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3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이 정도의 구별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시원한 대답을 미혹이라고 합니까? 거짓된 사실을 위장하고 선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라고 설교하는 곳이라면 예배 드리다가도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아닙니다.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으로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징조에 관하여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 전쟁, 천재지변, 세속화, 세계복음화, 대환란, 인자의 징조 이와 같은 몇 가지 내용으로 징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는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과 난리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그 소문이 있겠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중동전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 라고 해도 일본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들고 나와서 이것이야말로 말세의 징조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미혹하는 시원한 대답이 됩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럽 통일국가에 대한 예를 들어봅시다. EU는 유럽연합회원국의 약자입니다. 27개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우상의 가장 아랫부분, 즉 열 발가락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풀과 쇠로 만들어진 아주 불완전한 우상 조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열 발가락 시대가 바로 EU 유럽 연합 회원 국가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교회를 대적할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핍박할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예언합니다.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EU, 즉 유럽연합회원국이 출현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가장 정확한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EU, 유럽연합회원국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의 하나라고 명시한 곳은 없습니다. 이런 해석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보다도 약간의 일리는 있다 하는 가능성을 두고 들을 가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본 우상의 열 발가락이 유럽연합회원국을 가리킨다고 하는 해석은 인간의 짐작이며 주관적인 독단적 해석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그 해석은 로마 제국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사정없이 부수어서 가루로 만든 큰 돌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건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열 발가락이 로마 제국이 아니고 EU 유럽 연합 회원국이고 나중에 큰 돌이 날아오는데 그 돌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해석과
EU,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는 해석, 정말 큰 차이가 있죠. 같은 본문을 놓고도 이렇게 해석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는 비밀한 진리로 덮어두려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대답들이라는 거죠. 중세기에는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적 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으로 해석했죠. 그런데 오늘날은 EU, 즉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 그리스도가 하나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겸허한 자세로 이 모든 말씀이 밝히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종말의 징조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옥포중앙교회 수준이라면 이 정도는 갖추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징조를 놓고 이스라엘 국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차 대전에 승리한 영국이 승리하기 전에 화약이 없어서 고전을 하다가 맨체스터 대학의 화학 교수였던 와이만츠 박사가 화학적으로 화약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발명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1차 대전에서 영국이 승리하는 계기가 됩니다. 와이만츠 박사가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황실에서 이 박사를 초청해서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와이만츠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 유대인들이 발붙이고 살 땅을 주십시오. 이 요구를 받아들인 영국은 1917년 11월 2일 유대민족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귀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고 1948년 5월 15일 와이만츠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합니다. 나라가 망한 지 1900년 만에 다시 자기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인간의 역사 중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독립이야말로 오늘 본문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와 일치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즉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세우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줄을 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매우 신중하게 받아야 할 해석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도 매우 위험한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상징한다는 근거를 본문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죠. 그리고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24장 앞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담아서 이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라.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인자가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해석의 하나로 받아들여야지 이런 것을 곧이 곧대로 들으면 무리한 해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왔어도 아브라함 혈통을 타고난 민족이라고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회의적입니다. 과연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적으로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온 천하가 지상왕국이 되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가능할까요?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약시대 진짜 이스라엘은 혈통을 타고난 이스라엘이 아니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아랍 사람들 가운데서도 망하다시피한 이라크를 위시해서 이란이나 소말리아나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나안 백성입니까?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너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면 시원한 대답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님이 완전히 밝혀 주실 때까지 겸허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저런 징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꼭 어떤 전쟁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중동 전쟁에 대한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구약 성경을 잠깐 살펴보면 구약 1211페이지 에스겔서 38장 39장을 근거로 3차 대전이 일어날 텐데 구소련이 아랍공화국을 연합공화국으로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예전에 경제적으로 파탄 직면에 이른 구소련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중동 지역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설득하여 동맹국을 형성하고 이 세력들을 규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것이 나중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결정적인 징조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이 무슨 내용이길래 3차 대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에스겔서 3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아멘. 여기에 나오는 마곡이라는 땅이 구소련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로스는 러시아라는 거죠. 발음이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메섹은 모스크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발은 두발로스크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 지역들은 지금의 러시아 연방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바사는 이란입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 이집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붓은 리비아라고 해석을 합니다. 고멜은 터키와 우크라이나 지역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때라고 하는 것은 아랍이 연합하는 그 때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라크가 빠진 이유는 걸프전쟁에서 패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되고 머리가 끄덕거려지시죠. 에스겔서 38장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아멘.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지명이고 그 왕의 이름이 곡입니다.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이 고르바초프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가 막힌 해석이구나 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긁어주니까요. 명쾌한 대답을 들으니까 자꾸 그 다음 대답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무조건 옳다고 하고 3차 대전이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짐작일 뿐 받아들일 만한 의미 있는 해석은 못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이 동원한 군대와 최후의 결전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최종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때 사탄이 총동원하는 세력의 이름이 곡과 마곡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나라, 땅의 사방 백성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구소련이다 아랍연합공화국이라고 따지면서 금방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위험한 것입니다. 때와 징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주의 재림이 곧 온다고 광고하는 이단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본부 국가가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귀를 미혹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선진국이 왜 필요하며 본부가 왜 필요할까요? 말세에 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진리가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고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교훈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를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 부분은 바울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성경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하는 말은 교묘하게 풀다가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성경 잘못 해석하면 망합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다 구원 받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풀면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무슨 영을 통하여 계시받았다거나 혹 말로나 혹 사도들로부터 온 편지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의 날이 지금 당장 임했다고 하는 소리에 마음이 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망하니까요. 말세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한 만족할 수 있는 정확한 대답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진짜 정확한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꼭 재림하신다. 계시록의 결론이며 66권 성경의 마지막 인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꼭 재림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세 가지 대답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꼭 재림하신다. 둘째, 그러나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세 번째,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신앙생활 바로 하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빠져 동화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항상 경계하라시는 말씀입니다. 일상생활에 성실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을 보면 날마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던 바울이었지만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하미니. 아멘. 주야로 일했다고 하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왜 주야로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했다고 날마다 헛소문 퍼뜨리면서 빈둥거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의 삶 전부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은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밤 8시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7시 59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 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 전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 재림이 언제가 되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주여 조사오니 호시옵소서. 믿음 좋은 사람은 대답 좀 잘한다고 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다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미혹하는 말에 호들갑을 떠는 사람일수록 깨어있지 않고 내내 자다가 갑자기 깨어서 어리벙벙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깨어있지 못하고 늘 자고 있으니까 깜짝깜짝 자라 놀라듯이 놀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말세라는 징조를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구체적으로 정확한 대답을 들으려고 하고 또 그런 일에 마음이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첫째, 때에 대해서. 둘째는 징조에 대해서. 오직 우리는 주님 곧 재림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해답은 다 된 것이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각성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세 가지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